네, 오늘은 사찰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찰 경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과 통영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 복지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소식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스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혜연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통영 날씨는 어떤가요, 스님? 통영 날씨 아주 쾌청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원래 본원이 경기도 안양에 있잖아요. 네. 예, 된 큰 스님이 창건하셨고, 네, 국내 지원 15개, 해외 지원 10개 중에 통영지원을 97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건물이라서 2004년도에 불사터를 매입해서 2018년도에 재흥전 중궁 법회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이제 보살님 신행회, 서산이 법회 등에서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이 주인공 관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 있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인데요. 예, 지난주에 네, 스님 반려동물 놀이터가 경내에 마련됐다고 해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드시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게 포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그 통영시와 그리고 이 시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을 찾다 보니까. 통영시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서 부지를 603평을 무상 제공했어요. 통영시에.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대형견하고 중소형견이 따로 있고 그 사무실, 화장실, 문수대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네. 이 조성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스님? 그 시하고 협의하고 한 게 거의 1년 반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개장할 때까지. 네. 예, 예. 1년 반 만에 주목받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운영 시간, 그리고 통영시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아지 놀이터다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보다 보니까, 걔들의 그 돌발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규칙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규칙 꼭 지켜야만이, 쾌적한 놀이터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장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월요일은 휴장하고요. 개도 등록한 동물 등록한 개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입장할 때는 출입증 꼭 써야 되고 배변 봉투 안전줄 꼭 준비하시고 그 앞에 다 견주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뭐를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안전수칙을 꼭 다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며칠 운영해보니까 네. 그래도 좀 보완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영시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는 운영이나 뭐 교육 문제도 사실 저희들 같이 협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건 아마 통영시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교육뿐 아니라 견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를 키워보고 개를 한번 잃어봤거든요. 네. 펜로스 중후군이라는 게 좀 심하긴 해요. 네. 강아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던 개가 죽었을 때 그의 뒤에 오는 후유증 충 커서 그거에 대한 교육은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견주분들이 황당해하고 당황하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사찰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마음 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만들어졌다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놀이터 네. 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스님 있나요? 뭐 개들을 위한 뭐 미끄럼틀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있어요. 미끄럼틀 아, 있고 시소 있고 네. 터널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도브워크 있고.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고 또 제일 좋은 거는 견주님들하고 개하고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예. 네, 예. 막 서로 뛰어다니고 뭐 그러시겠어요. 예예. 예. 네 견주님들을 위한 이런 휴식 공간들도 마련돼 있나요 그러면? 거기 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자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여름에는 더울까 봐 그 안에 놀이터 안에 소나무 몇 그루가 있어서 네. 그 사방에다가 의자를 배치했어요. 가자 이제 저기 오늘 지금 이때는 여기가 그늘 좀 여기서 쉬고 네. 저녁에는 여기서 쉬고 그래서 또 견주님들을 배려하느라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편하게 쉴 수 있어서 그래서 의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그 여행들을 다니다 보면 예, 예. 애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 뭐 숙소들이 많이 예. 생기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애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행복해들 하시는데 한마음서는 예, 예. 통영지원이 그런 차원에서도 되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예, 예.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예. 자, 그런데 또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곳이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애견들이 와서 이렇게 뭐 짖기도 하고 이러면 이 환경에 수행하는 환경에 좀 방해가 된다는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가장 우려했던 거고 네. 너무 고민을 했고 네. 당일날까지도 고민을 하고 네. 지금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찰을 개방할 수 해서 통영 시민과 이제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또 지금도 하지만 아직도 뭐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지금도 고민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네. 걔들이 그렇게 키그에 짓거나 뭐 얘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모이는 거예요, 주말에. 거의 주말에 오시죠, 그죠? 네. 네, 거의 주말이라서 크게 우려했던 것보단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네.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개장 네. 일주일 전부터 사실 개장하기 전에 견주들이 네. 와요, 진짜로. 네, 네. 개장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오는데 네. 일주일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젊은 부부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래서 좋으니까 오겠죠. 그리고 네. 어떤 견주는 와서 그냥 거기서 편안히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꼭 강아지만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도 쉴 수 있다는 공간에 네. 공간이라다 보니까 그 우려하는 마음이 다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네. 어차피 사람들이 올라와야 또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사찰 문턱까지만이라도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한 사람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니까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반려동물이 131마리가 다녀갔고 거기 따른 사람이 한 228명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왔고 앞으로는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돼요. 그래서 네. 일단 주차장은 넓어서 네. 괜찮게 하겠지만 좀 많이 올 거에 대한 우려는 또 있어요.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찰을 친근하게 여기고 부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스님들을 친근하게 여긴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만족감은 크다고 좀 봐야겠어요, 스님, 그죠? 그렇죠. 통영시에 네. 동물 등록한 세대수가 6천 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등록을 안 한 세대가 6천 세대니까 통영시 인구가 13만인데 12,000 세대가 동물을 갖고 반려견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이 네. 있는데 이제 통영 시민이 올린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저도 그걸 보고 감사했는데 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해서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줘 한마음 선언 통영 지원에 감사하다는 글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견주님들도 너무 바라던 공간이다 보니까
다 만족해 하시고, 특히 저번에 저도 감동적이었던 거는, 네. 엄마하고 딸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개장하는 날 왔어요. 그러더니 그 젊은 분이 얘기한 게 딸이, 네. 여기 반려견 놀이터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절이 있다는 거라고. 그러면서 바로 대웅전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문턱까지도 오고 또 대웅전까지도 가는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공간들이 견주분들하고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걸 넘어서 그 사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생각해보고 그 수행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더 그 마음을 여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자, 스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비반려인과의 사회 갈등 문제에도 뭐 해소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물 등록을 안 한 강아지 몇 마리가 올라왔어요. 네.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꼭 동물 등록을 하시고 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그렇죠. 편하니까 네. 그래서 오실 때 취지증 꼭 써주시고 네. 돌발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떤 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늘 안전수칙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희도 한번 찾아뵙고 그 공간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한번 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마음선언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었습니다.